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OST 중에 어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 가사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한 개가 있거든요. 나는 내가 될수 없다. 네. 이 가사가 너무 슬프게 들렸어요. 아이러니한 게, 뭐 글을 쓰고 싶어,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글을 시작했다기보다는 내가 좀더 내가 되어야 되는데 나로 살지 못한다는 그런 좀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 글을 쓰게 됐어요. 이게 러시아 아마 전통 인형으로 알고 있는데 마트루시카라고 보시면 이렇게 인형 안에 인형 안에 인형 안에 인형이 있어요. 꼭 이게 좀글 쓰는 것과 비슷한 형태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하는 일이 글쓰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글이 이제 작품이 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그 어떤 창작물이든 창조하는 그 결과물은 그것이 작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 안에 내 것이 있느냐, 내 것이 없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살면서 봤던 아, 좋다. 정말 이 노래 좋다. 이 그림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작품들은 그 안에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이나 철학 그런 것들이 항상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 안에 나만의 색깔, 스타일, 철학, 본질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이 있으면 좋은데 그럼 어떻게 그런 글을 쓸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요. 많이 쓰고 일단 간결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결화 작업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간결화 작업인데 내가 추구할 것,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철학이나 나의 가치관, 이런 것을 계속 추구를 하면서 그게 아닌 것들, 버릴 것을 계속 버리다 보면 나의 알맹이가 남겠죠. 그걸 이제 스스로 고민을 하고 찾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글을 쓰려면. 이게 소설 쓸때 어떤 방법론이라고 들었어요.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돈텔 버쇼 해가지고, 돈테 말하지 말고 버쇼 보여주기 방식으로 해라 써라 소설을. 근데 소설뿐만 아니고 뭐 에세이나 모든 글이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처럼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지게. 어제부터 인터뷰 내용이 많이 나올 텐데 가수분들 자이언티라는 가수 양화대교 가장 유명한 노래죠. 인터뷰 이게 한 2년도 넘었고 2년 전쯤에 한 건데 이렇게 말을 해요. 앨범이 늦어진 이유를 물었더니 비염 때문에 늦었던데요. 반년 동안 자기가 코가 막힌 채로 살았는데 어느 날 코가 뻥 뚫려서 앨범을 낼수 있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이분이 얘기한 거는 좀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왜 기억이 날까 생각했을 때, 아, 이분이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놨구나, 비유로. 글도 이렇게 쓰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영감을 받았어요. 크러쉬 며칠 전에 인터뷰인데 이거는 가사를 쓰거나 곡을 만들 때 일기에서 영감을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일기는 되게 솔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오히려 자연스러운 글이 일기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넬의 그 모든 곡을 작사, 작곡하는 김종환이라는 이분이 보컬이기도 하고요. 이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인터뷰 때. 당시의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표현을 한다면 그거는 당신을 카피하여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신선한 재료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표현하는 것의 그 힘이 생각보다 대단하거든요. 되게 생생한 글을 쓸수 있다. 글이 생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쓴 기사인데, 노래 리뷰 기사거든요. 노래 리뷰인데, 노래랑 아무 상관없는 걸로 글을 시작하고, 그걸로 계속 풀어요. 예를 들면, 책이라는 걸 인질로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 책을 넣어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노래와 책 상관이 별로 없잖아요. 그 상관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아요. 네. 상관이 없는 걸 갖고 와가지고 못 버리는 건한달 후, 1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읽기 위해서다. 책 얘기로 계속해요. 그 제가 인질이라고 표현한 이 책이라는 게 하나의 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석을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뭐그 자체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걸 실에 꿰어가지고 구슬을 목걸이를 만든다 했을 때 뭔가 더 가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을 실이라고 치면 글을 그 책에 꿰어가지고 그 실에 꿰어가지고 좀 뭔가
이미지를 만들면 훨씬 좀 세련된 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저는 좀 써보고 있어요. 읽히는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시의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내 스타일이 있는 글을 꼭 주제를 내 스타일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주제는 시의성 있는 걸 잡고 그 글의 문체라든지 어떤 풀어가는 방식에서 내 스타일을 넣으면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꼴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가수도 이런 말을 했어요. 대중적인 첩보가 얼마나 중요하냐 물었더니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게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대중적인 필요하다.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를 누구 들으라고 만들어 놓고 아무도 이해 못하게 만들었을 때 그게 내 예술성을 지켰다고 해서 뿌듯해할 일인가 했을 때 한번 돌아볼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공감도 할 수 있고 이해도 잘 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곡을 부를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곡을 부른다고 물었는데 제가 그 진심으로 그 가사를 불렀는지가 요즘에 가장 중요해진 것 같다. 소리도 여전히 중요한데 노래도 어떻게 보면 가요 같은 경우 가사가 있고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작사를 한 곡이든 아니든 내 생각을 거쳐서 냈든 말인가가 중요해졌다. 단순히 소리를 낸다기보다는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되게 좋은 말이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그리고 가수가 노래를 자기 노래를 막 행사 다니면서 천 번 막 부르지 않아요. 그 천 번 부르면 다음 가는 감흥이 안 일어날 것 같고요. 근데 마치 처음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가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 가수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모습이고 노력인 것 같거든요. 그 가사를 처음 오듯이 음미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부르는 게 그 노래가 전달이 되는 거죠. 관계가. 그게 대단한 마음이고 그 진심을 지킨다는 거 그게 글 쓸 때나 마찬가지로 가장 빠져서는 안 되는 신이 아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